안녕하십니까. 락산 도비결입니다. 네, 오늘은 기사월 기해일입니다. 보자마자 오타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조금 전 시간이 이제 무진시였습니다. 무진시. 이렇게 이제 글자를 봤더니 갑이나기토가 맞네. 이렇게 돼 있죠. 갑은 배워라, 기토는 본질을 알아라. 갑이나기토는 전부 다 사적인 글자다. 그 다음에 시주를 봤더니 무토가 있어요. 이 무토는 공적인 글자입니다. 그죠? 개수일 때는 매니아가 되죠. 근데 지제는 진이나 술토라는 공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공적인 환경은 다 상대평가의 환경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글자가 뭐 같은 글자가 많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갑이나 기토가 이렇게 기토가 경금을 만들어요. 또 요렇게도 경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경금을 만든다는 건 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을이나 경은 말이 되기도 하고 소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을일 때는 실력자고 경금일 때는 나만의 기술력을 뜻해요. 그죠? 보면 또 이제 충이 있네요. 갑진하고 무진은 좋은 충이네요. 기사하고 기해는 좋은 충이 아니네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기다 충이다. 좋은 충이 아니고 좋은 충인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기 이제 보시면 얘는 갑진계도다. 얘는 갑자계도다. 얘는 갑자계도다. 얘는 갑오계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갑오가 월주하고 시주랑 충을 맞아요. 그렇죠? 월주랑 시주. 그 일주가 문제네요. 이랬단 말이에요. 갑자 궤도는 못 가요. 지지에서 천간으로 능력을 들어올리고 싶은 거고요. 갑오 궤도는 내 능력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천간의 길을 보면 다양한 갑이 다양한 을이나 경을 만든다. 갑이나 기토가 많으면 무토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무토, 시주에 있는 무토예요. 취미궁, 내 미래.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무토는 뭘 먹고 자라냐? 정화나 임수를 먹고 자란다. 정화나 임수. 정화나 임수는 병화나 신금을 먹고 자라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을이나 경이 있죠. 여기에 을이나 경.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가 요렇게 가서 우토가 요렇게 길을 주는 거예요. 기가 어떤 식으로 도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요 시간에 본 거는 슈퍼밴드예요. 슈퍼밴드. 밴드라는 건 뭐예요? 공적인 거잖아요. 슈퍼밴드를 만들고 싶다는 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뭐 그냥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주를 두 개를 봤어요. 연주를 두 개. 요 시간에 글자를 보고 잘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무토는 입체고 기토는 표면이고 갑은 긴 것이고, 기토는 표면이고, 갑갑이 을을 만들고, 경을 만들고, 잘 생각을 잘 해보세요. 슈퍼밴드는 뭐예요?
이제 각각 이제 뭐 아나 저 뭐야 사회자가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있더라고요. 뭐 심사위원 그 뭐야 효리 씨 남편 김상순 씨도 있고 뭐그 스케치북 그 사회 맡았던 분도 있고 뭐 여러 이제 뭐 가수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연주를 본 거는 첫 번째가 이제 남자분인데 검은 거예요. 검은 거. 검은 거. 거문고라는 악기를 이렇게 잘 봤더니 아 거기에는 뭐긴 형태죠, 그렇죠? 갑의 물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문고를 보면 긴 형태, 전체적으로는 긴 건데 입체적인 형태가 있잖아요. 그 속에는 이제 소리가 나는 소리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타도 그렇고 거문고도 그렇고 뭐 가야금도 그렇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긴 줄들이 있죠, 줄 현악기니까. 예. 근데 뭐 이제 제가 연주한 이분은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기 이제 산화해가 있잖아요. 산화해. 산화해는 한번 배워두면 오래 쓸수 있는 걸한 거예요. 그 거문고를 하시는 남자분은 오랫동안 하다가 조금 이제 실증이 났고 여기 이제 사회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하다가 이제 실증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글쎄요, 이거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어떤 음악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예, 그 뭐 어쨌든 그 음악에 틀어놔서 그것과 자기의 그 거문고 연주를 이렇게 이제 혼합해서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타악기처럼 두들기기도 하고, 바이올린처럼 현으로 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참 대단하죠. 그럼 이제 그 거문고를 가진 거문고 연주자가 하시는 분이 자기의 경험과 실력을 보여서 뭘 만들었어요? 신금이라는 검증된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심사위원들이 평을 하는 거고요. 그럼 정환의 임수는 뭘까요? 정환은 기술적인 걸 얘기해요. 그 도구를 다루는 기술적인 능력. 거문고를 다루는 기술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임수는 이제 어떤 정보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소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잘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아, 이번은 왜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했을까? 이게 이제 진술충이 그런 거고요. 근데 좋은 충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사회충은 월주는 마음이고 일주는 내가 하는 일인데 일주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그 슈퍼밴드에 나와서 연주해서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뽑혀서 슈퍼밴드에 들어가서 어떤 여럿이 공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지금 진해, 진사해, 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글자는. 항상 지금의 만세력은 병화나 신금도 없고 정화나 임수가 없는데 그두 기를 다 써서 보여줘요. 항상 없는 만세.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고 소리는 뭐 다행히 지금 갖고 있는 걸 이용해서 병화나 신금을 만들고 병화는 공적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신금은 완성품. 음악이라는 연주라는 완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임수는 이제 시장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정화는 이제 기술적인 자격증을 해서 이 사람의 이제 기술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 거는 드럼이에요, 드럼. 여자분. 좀 전건 남자분이고, 이번엔 여자예요. 그럼 드럼이라는 걸잘 보세요. 드럼이라는 거. 기토는 표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쇠로 된거 있죠. 기토가 경금을 만들면 쇠가 되기도 하는데, 드럼에 보면 이제 쇠가 있고, 북들이 있죠. 북들을 보면 입체적인 형태인데, 역시 소리통으로 입체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표면이 있고, 작은 스틱 두 개로 두들기죠. 그쵸? 이분은 이제 부친도 드러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드러머. 연주가. 근데 이제, 진이나 사가 이제, 진이나 사, 수리나 해는 서로 보강 구조가 되는데, 서로 보강한다는 거는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하고, 이게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빠한테 많이 혼났다. 근데 혼나면서 배워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예. 예, 뭐 여기서 이제 사회자들이 얘기한 건 라틴 스타일의 뭐 드럼은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저는 이제 뭐 음악이나 이런 쪽은 잘 모르지만 잘 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연주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다양한 소리가 나오죠. 타악기 이제 드럼은 두들기니까. 예. 그렇죠? 뭐 정화는 또 집중이란 말이에요. 뭔가 음악가들은 모르지만 뭔가 실수를 하면 그 음의 뭔가 균열이 깨지면 실수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빠른 시간 안에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발이나 손 모든 걸 두들겨서 소리를 내는데 그게 조화롭다는 거거든요. 글쎄요. 뭐 물론 이제 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심심한데 한번 환경을 뭐 만들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갑갑이 있으면 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묘라는 거는 배운 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배운 거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검은 거를 치신 분은 그 검은 거를 갖고 두들기고 현을 치기도 하고 어떤 뭐 긴 막대기로 해서 소리를 긁어서 내는데 특이한 소리를 내고 또 현대 어떤 믹스 시키는 음악과 섞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이 검은 거는 반드시 정하나 임수 옛 것인데 임수가 옛 것이거든요. 옛 것인데 이제 현대에 맞게 예. 조화롭게 이렇게 이제 잘 연주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밴드 결성이다 보니까 이 각각 개인의 가진 능력과 이 사람들이 이제 합쳐져서 어떤 음악을 만들 때 어떤 음악이 만들어질까 이제 그런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뭐 예선전을 걸치는 거죠. 예, 상대 평가의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병화나 임수를 쓰고 병화나 신금 정화나 임수 하면은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환경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묘라는 건 그냥 있는데, 아, 이 묘라는 거는 인이나 신이 보강을 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인은 무병갑이에요. 신은 무임병이에요. 그렇죠? 인은 본질을 아는 환경이고 신은 기술을 쓰는 환경이에요. 악기를 다루는 것도 나만의 기술을 쓰는 거죠. 그죠? 그럼 또 신금이 있고 경금이 있으면 유라는 환경이 돼요. 그쵸? 그럼 이분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환경들을 잘 보세요. 물론 악보를 보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자기가 연주할 모든 음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본질을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두들기고 현을 타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진이라는 건 을계무예요. 술이라는 건 신정무예요. 나중에 이제 술이라는 건 신정무인데 뭐 이게 이제 개개인이 자기네 특성을 만들고 뭐 둘둘이 짝을 이어서 합쳐져서 조화롭게 또 어떤 새로운 신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신금이라는 건 너에 맞게 신금이거든요. 그게 이제 술이에요. 술 신정무 술 그 속에 신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합쳐서 만들어내는 완성품. 그쵸?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사무실에 도착해서 9시 32분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 예. 이렇게 천관에 갑이나 기토가 많아요. 그래갖고 각각의 그 심사위원들을 보여줘요. 예. 여기서 이제 저는 항상 아, 다양한 을이나 경을 만들고 병화나 신금을 만드네요. 이렇게 돼요. 갑갑이 을을 만들고 을놀이 병화나 신금까지 갑니다. 그럼 문제는 무토나 계수예요. 무토나 계수. 너에 맞게 계수는 뭘까요? 물이죠, 물. 계수는 각각의, 계수는 이제 내가 마셨을 때 물이 되고, 내 사적인 매니아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 뭐,
남자분하고 여자분은 뭐 초콜릿인가 사탕 같은 걸 먹고요. 여기 김상순 씨는 이제 보이차를 마시고, 뭐 중국산 보이차인데 마시겠냐고 이제 개수일 때는 이제 매니아고 무토일 때는 너에 맡기니까 각각의 이제 원하시는 마시고 싶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물을 주시더라고요. 무엇이 문제냐 하고 연주랑 딱 만날 때 제일 먼저 준게 뭐냐? 무토나 개수. 개수가 물이에요. 마시는 물. 그냥 물도 됐다가 매니아도 됐다가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누구는 마시지 않아요. 뭐 사회충이 있잖아요. 다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원하시는 분이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개수예요. 네가 원하면 무토. 너에 맞게 물을 주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 여기 궤도를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이 진이란 글자가 사해를 보강하는 거예요. 그럼 사는 마시는 거고 해는 안 마실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왜? 궤도가 다르니까. 기호에 따라. 나는 이거 맛있는데 너 줄까 하고 넌 줬더니 난 그거 싫어해. 이게 무토나 개수예요. 근데 지지에서 궤도가 반대로 돌거나 그러면 이제 안 마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너도 당연히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토나 개수가 다 다르다는 거고. 밑에 진술이 있다는 건 공적인 공간이 있으니까 공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무토가 12 종류가 있고 개수가 12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사실은 방송을 찍었어요. 어제 사실은 이제 방송을 찍었는데 고민을 했어요. 올릴까 말까. 어제가 이제 무술이에요, 무술. 예. 무토가 오는 날은 정화나 임수가 문제다. 제가 이제 정화나 임수일 거 아니거든요. 무술. 예, 근데 무술에서 어제 갑진이 공망충이고, 우리나라가 시주가 갑진인데, 어제 정화나 임수. 이게 이제 해중 임수가 되면 바다고 물인데, 그게 동해가 되기도 하고, 석유나, 액체가스, 액체연료가 이제 석유잖아요. 예, 임수가 이제 그때 액체연료가 되기도 해요. 뭐 매장량, 뭐 사실은 뭐 무술일 자체가 무술에서 갑진이 공망이에요. 우리 시주가 땅바닥이거든요. 미래고. 예, 공망충은 파봐야 결과물이 없다 이런 의미를 사실은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뭐 글쎄요. 그런 걸왜 내보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뭐 중요한 건 진술충은 까봐야 안다는 거예요. 파봐야 알고 시추를 해봐야 안다는 건데, 어쨌든 무술일날 우리나라에서 무술일날 정화나 임수, 정화나 임수는 물이기도 하고 불확실한 정보라고 하거든요. 불확실한 정보인데 글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어제 그 오염, 요즘 저 북한에서 그 오염 풍선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김정은 씨 이제 사주를 풀었는데 이게 이걸 풀어서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도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올리진 않았는데 뭐 일단 뭐다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예. 뭐 일단 올릴 테니까 이제 뭐 오늘 공부 보시고 또뭐그 사주도 보시면 좋아요. 뭐 축월생이라 운이 다르게 흐르거든요. 그리고 제 유튜브는 그냥 뭐 심심풀이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구독 끊고 보지 마세요. 그냥 사주를 공부하실 분들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 세상을 알고 싶다. 세상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고 싶다. 이게 과연 미신일까? 과학일까? 저는 이제 미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과학이에요. 저도 이게 왜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미신은 결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